그래서 그 작은 언어를 아내분한테 먼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끝으로 서로에게 그동안 못했던 거, 고마움, 미안함 한번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서로를 보시면 마주보고 네, 마주보고 예, 아내분에게 아, 네. 아, 어머, 뭐야 오, 네. 잘 좀, 부탁하고 좀 열심히 좀 삽시다 뭐야 아이 그 있다니까 상남자 씨 이 시간만 기다리신 것 같은 느낌으로 네. 아 너무 좋습니다 네. 아내분도 앞으로는 내가 반말을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보라고 한번 하시죠 호칭은 그분도 여보 여보 여보라고 네, 노력을 좋아요. 하겠습니다 네 여보 사랑해 한 번씩 할까요? 네. 뭐 내가? 에이, 에이. 내가? 예. 아, 여보 사랑해. 아니 부부는 운명 공동체라고도 하잖아요. 이렇게 두 분이 정해진 운명이 있다 그래도 함께하면 다 그런 운명도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요. 이제 두 분이 네, 손을 잡고 이 위기도 잘 헤쳐나가셔서 네, 금방 이겼어요. 네, 웃음만 가득하시기를 네. 오은영 리포터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남자셔.